태백산맥 38회입니다. 심재모는 타원형의 가늠구멍에 표적을 잡아넣었다. 들숨을 멈추는 순간 방아쇠를 지그시 잡아당겼다. 자, 이 표적을 보면 8방이 모두 명정한 셈인데 이건 하나도 놀랄만한 것이 못된다. 제군들도 여기서 배운 대로 원칙을 지켜가며 침착하게 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다시 반복한다. 원칙을 지키고 침착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이 총은 언제나 제군들이 시키는 대로 백발백중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제군들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전쟁은 나날이 가망이 없어져갈 뿐이었다. 워커라인이라는 것도 언제 무너질지 모를 일이었다. 학도병들은 군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로 그 가망 없는 전선으로 실려가고 있었다. 그들이 트럭에 실려 떠날 때마다 심재모는 견디기 어려운 죄의식으로 고개를 떨구고는 했다. 어린 그들은 한마디로 소모품이었다. 일주일간의 사격 훈련을 가지고 총을 제대로 다루기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부대 어디에도 마음을 붙일 데가 없으면서도 심재모는 시내에 발길을 하지 않았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이모저모로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발빠른 서울 피난민들이 득을거렸고 각도에서 몸을 피해 몰려든 관공서원들이나 경찰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미군들이 껌을 질겅거리거나 여자들을 휘롱해대며 패거리 지어 활보하고 있었고 부두에는 흉측하게 큰 군함만이 보일 뿐이었고 모든 것이 마음만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심재모는 어쩌다가 시내를 나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젊은 여자들을 훔쳐보고는 했다. 행여 순덕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그건 막연한 기대였을 뿐이었다. 설령 순덕이가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고향길을 찾아가다가 부산에서 발이 묶였다 해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녀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심재모는 동료 장교들과 모여 앉는 것도 꺼렸다. 그들이 시내에서 몰고 오는 소식이라는 것도 하나같이 비위에 거슬리는 것들 뿐이었다. 워커라인이 곧 무너질 거라는 소문이 쫙 깔렸다네. 맞아요. 나한테도 그게 사실이냐고 묻습디다. 그래, 뭐랬어? 뭐라긴 뭐라겠어요. 나도 모르는 일인데 대민선전 겸에 괴뢰군들이 일부러 퍼뜨리는 소문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했죠. 잘했어. 그 수밖에 없지. 그런데 워크라인이 무너져 저기 낙동강을 건넜다 하면 부산도 끝장이라면서 어떤 부자들은 벌써 제주도 피난을 떠났다던데요? 그래도 제주도는 좀 낫군. 일본 땅 대마도로 떠나려고 배에 발동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더군. 예, 그 소문도 들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밀다원인가 뭔가 하는 다방에 몰려드는 예술가라는 사람들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더군요. 예술가? 그것들 거. 영 싸가지가 없네. 뭘 좀 생각할 줄 안다는 것들이 왜 그 모양이야? 뭘 좀 생각할 줄 아니까 그런 머리를 돌리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예술한다는 사람들이 머린 좋지만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우선 살고 보자는 생각이죠.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사람이라는 게 최소한도의 의리는 있어야지. 돈 있는 놈들 도망가고 대가리 좀 돌리는 놈들 내빼고 그럼 우리 같은 놈들은 맥 빠져서 무슨 수로 싸우고 또 그런 형편없는 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피 흘려 싸우다가 죽어갈 이유가 뭔가? 이건 순 개판 세상이라니까? 그게 군인 팔자 아닙니까? 네, 참 더러워서. 근데 미군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참전을 했으면 시원하게 할 것이지 왜 엉거주춤이야? 거 정보대에 친구 있다면서 좀 안 알아봤어? 물어보기야 했죠. 뭐 국회에서 결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려 그렇지 오긴 올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참, 올라면 빨리 와서 밀어붙여야지. 부산까지 다 뺏긴 다음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 괴뢰군 놈들한테 땅을 거의 다 뺏겨버린 판국에 육탄전으로 투입시킬 우리 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형편으로 딱 한 가지 방법은 미국이 대대적으로 화력을 동원해 적진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 여기 부산을 향해
총 공세를 취하고 있는 적에 비해 우린 병력도 사기도 비교가 안 되는 판에 지금 같은 미국의 야포 가지고는 어림없어. 어쨌든 미군이 증강돼야 해. 그렇지 않고선 이 전쟁은 가망이 없어. 심재모는 이런 말들을 아예 듣고 싶지가 않았다.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신경소모만 커졌고 환멸만 깊어질 뿐이었다. 현호봉은 진해 해군 사관학교에서 단기 지휘관 교육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하자마자 낙동강 전선으로 투입되었다. 양효석과 진작 헤어지게 된 현호봉은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었다. 육사를 지망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전쟁이 터져 누구나 군대에 끌려 나오지 않을 수 없는 판이 되었으니 장교 노릇을 똑바로 해보자는 작심이었다. 그의 큰 호우대와 남다른 뚝심은 군복과 제격으로 어울려들었다. 그러나 전선에 투입되어 소대를 인계받고 나자 현호봉은 전신이 옥조여드는 압박감에 짓눌려야 했다. 머리는 머리대로 욱신거리는 것 같고 목은 목대로 무엇이 걸린 듯 답답했고 가슴은 가슴대로 벌떡거리고 푸들거렸고 팔다리는 팔다리대로 짜릿거리며 굳어지는 것 같은 그 이상 야릇한 증상은 딱히 무서움증이나 공포감 때문이라고만 할 수가 없었다. 소대를 인계받기 전에 벌써 현호봉을 질겁하게 만든 것은 아분데나 나뒹그러져 있는 시체들과 무더위 속에 진동하고 있는 송장 썩는 냄새였다. 거무튀튀하게 변색되어 썩어가고 있는 시체들의 눈과 코에 구더기가 드글거리고 있는 것도 끔찍했지만 거기서 퍼져나오고 있는 냄새의 지독함이란 형용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송장 썩는 냄새에 코가 차츰 마비되어가며 현호병이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것은 상상외로 궁지에 몰려있는 전세를 파악하고서였다. 참호를 깊이 파고 철저한 수비로만 형성되어 있는 전선에서는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쫄병들이 밤마다 허망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현호봉은 밤만 되면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해졌다.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이었고 죽는다는 것은 그 지독스러운 냄새 풍기며 구더기들에게 파먹히는 것이었다. 그 끔찍스러운 연상 앞에서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소아의 정화섭과 광주 생활은 열 하루로 끝나게 되었다. 정화섭이 평양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 소아의 의식 속에서는 서울도 까마득하게 먼 곳이었고 더욱이 평양은 서울보다 더 멀기만 할 뿐만 아니라 오갈 수도 없는 곳으로 되어 있었다. 왜 가느냐고 물어야 할 것 아니오? 문득 놀라움을 드러냈다가 이내 평온해진 눈으로 고개를 약간 수그리고 앉은 소아에게 정화섭이 말했다. 소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윽하고 깊은 눈길에 물기가 젖어 있었다. 곱고 단아한 얼굴에 슬픈 빛이 서렸고 윤곽 뚜렷한 도도록한 입술에 울음이 물려 있었다. 제가 무슨 자격 가졌다고 그리합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마우게 듣고 말씀 많이 하시면 피치 못할 걸음이라 짐작하고 헤아릴 밖에요. 중간 간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이 실시되어 각 도당에서 젊은 당원들이 보표가는 것이요.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어야 되지 않소? 소아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에 슬픈 기색이 더 진하게 드러났다. 석 달 예정이요. 소아는 고개를 수그렸다. 묻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은 많았다. 가지 않을 수 없느냐고, 따라가면 안 되느냐고, 데리고 가달라고, 여기서처럼 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가슴속에다 묻어야 하는 욕심의 불씨였다. 그는 언제까지나 가다가 머무는 구름이어야 했고, 머물다 떠나는 구름이어야 했다. 욕심은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두워진 마음의 눈은 헤아날 길 없는 고통의 수렁을 만드는 법이었다. 떠나야 할 때면 보내고 돌아오면 맞는 순조로움 속에서 아쉬운 것만큼 그리워하고 안타까운 것만큼 기다리면서
병이 되지 않는 인연을, 가시가 되지 않는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리라 했다. 미식가루를 만들고 오징어를 구하고 속옷을 빨고 길 떠날 채비를 하면서 이틀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짐을 다 챙겨놓은 수아는 이른 저녁 밥을 서둘렀다. 자, 오늘만은 함께 먹읍시다. 상을 놓고 허리를 펴는 수아에게 정하섭이 말했다. 아니구만요. 그럼 나도 안 먹겠소. 오늘만은 나도 고집을 꺾지 않겠소. 어서 밥을 가져오시오. 나 밥 굶기지 않으려거든. 정하섭은 오늘만은 꼭 겸상을 하리라는 마음을 더 굳혔다. 떠나야 할 먼 길을 앞에 둔 감상 탓이기도 했고 그녀의 마음에 대등감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밥 얹힐 것인디요. 수아의 목소리가 기어들었다. 얹힐 때 얹히더라도 어서 가져오시오. 참말로 그러시지 말고. 됐소. 나도 밥 안 먹겠소. 정하섭은 더 뒤로 물러나 앉았다. 수아는 어쩔 수 없이 방을 나섰다. 그의 완강한 태도가 정말 밥을 먹지 않을 기세였다. 그를 밥 먹게 하기 위해서라도 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의 그런 마음씀이 그가 자신을 깊게 가졌을 때의 뜨거움으로 덮여오는 것을 소아는 느끼고 있었다. 그분도 헤어짐을 서운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해도 겸상을 하려 하다니. 서로 지체가 같은 양반집에서도 여자하고 겸상을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나 같은 여자하고 그분은 공산주의를 해서 사람이 다른 것일까? 나 같은 것을 차등두지 않는 그분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주앉아 밥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요.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먹도록 하시오. 자, 어서 먹읍시다. 정하섭은 숟가락을 들었다. 소아도 숨을 들이켜며 숟가락을 들었다. 숟가락의 무게가 소뚜껑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말을 낮춰서 하라는데도 안 하면서 겸상은 귀엽고 시키는구만. 수아는 힘들게 밥을 떠넣으며 생각했다. 정하섭은 이부자리 속에서는 말을 낮추다가도 날이 밝으면 꼭 존대를 썼다. 그건 아무리 나이 어리거나 하급직을 맡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을 낮출 수 없게 되어 있는 당규에 따른 언어 습관이었다. 내가 내일 떠나면 다시 벌교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연락을 해두었소. 정하섭이 나직하게 말했다. 야, 군당 위원장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시오. 야, 자, 반찬 골고루 먹어요. 없니? 수아는 소스라치며 고개를 쳐들었다. 바로 눈앞에 정하섭의 얼굴이 더없이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아,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었고 다음 순간 소아는 가슴이 쿵 막히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어림없고 가당찮은 욕심이라는 자각이 내던지는 절망감이 가슴을 쳤던 것이다. 뭘 그리 놀라고 그러는 거요? 그러다간 정말 얹히겠으니 마음 편하게 갖고 천천히 먹어요.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어쩌자고? 소아는 목이 온통 울음으로 가득 차 밥을 넘기기는커녕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소아는 어둠살이 퍼지자 몸을 씻기 시작했다. 찬물을 끼얹고 또 끼얹었다. 그래도 이별의 서러움으로 타는 가슴에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문지르다 말고 전무덤을 한 손에 하나씩 꼭 움켜잡았다. 그 팽팽한 탄력이 소나름을 넘쳐났다. 남자를 보게 되면서 자신의 몸 부분 부분은 자신의 감각으로도 놀랄 만큼 다급하게 변해갔다. 한 차례씩의 봄비가 스칠 때마다 싱그럽게 돋아오르는 풀이거나 탐스럽게 번그는 꽃봉오리처럼 그 변화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전무덤이었다. 부끄러울 정도로 코를 깊이 파며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던 것이다. 그의 손길이 머물고 입술이 스칠 때마다 그것들은 봄비를 맞은 풀잎이었고 꽃망울이었다. 그의 입맞춤으로 오랜 잠에서 놀라 깨어난 입술이 매번 새로운 감촉들로 반짝이는 불꽃 등을 달게 되고 팔다리도 춤사위를 그려낼 때와는 그 힘 맺히고 풀리는 마디가
또 다른 것을 익혀갔지만 그런 것은 전무덤의 변화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다행이었다. 정화섭은 아직 찬물의 냉기를 채취처럼 머금고 있는 소아의 알몸을 소중스럽게 더듬어 내렸다. 자신의 입술이 닿고 손길이 스치는 부분마다 상그러운 냉기가 사라지면서 뜨거움이 돋아오르며 싸한 들꽃 냄새가 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하얀 꽃에서 붉은 꽃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버릇처럼 그녀의 몸에 멍자국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처음처럼 말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는 다시 안도했다. 그녀의 몸에 추상의 무늬로 박혀있던 그 많은 멍자국들이 그녀의 몸을 떠나간 것을 이미 몇 달 전에 확인했으면서도 그는 그녀의 알몸을 대할 때마다 그 확인을 다시 하고는 했다. 그는 아직도 그때의 충격과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적곱판 위에 머물고 손이 불두덩 위에 이르렀을 때 소화는 붉게 타는 모란이었다. 그는 그 꽃에 앉은 벌이고자 했고 모란은 어느 때 없이 대담하게 꽃술을 열어 벌침을 받아들였다. 소화,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우리가 이러기를 벌써 얼마나 했는데 어찌 임신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 소화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눈물이 왈칵 솟아올랐다. 아이를 잃은 서러움과 그런 데까지 마음 쓰는 고마움이 한 덩어리로 엉켰다. 그러나 기왕 감춰온 일이었다. 다 신령님 뜻이제라. 소아는 정하섭의 가슴으로 파고들며 말했다. 정하섭이 소아를 새롭게 감싸 안았다. 그러면서 그는 소리 없이 웃었다. 공산주의자와 공산당 조직에 가담한 무당도 기묘했고 그 대화 또한 기묘했던 것이다. 소아에게 있어서 그 대답은 일반인들에게 팔자나 운수소관이란 말처럼 폭넓고 함축적이었다. 그 얘기가 무사원이 시상에 나왔더라도 나가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디끼 걔도 아버지를 몰랐겄제라. 소아는 목이 막혀오는 울음을 씹었다. 정하섭은 다음날 새벽 안개를 밟고 떠났다. 소아는 닦아도 앞을 가리는 눈물 속으로 정하섭을 떠나보냈다. 그러면서 새벽녘에 꾼 꿈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있었다. 벌교로 돌아오자마자 소아가 직감한 것은 달라진 분위기였다. 자신이 떠날 때만 해도 전과는 달랐던 분위기가 한결 더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어딘가 생기가 돌고 술렁거리는 것이 마치 추석 대목이라도 맞고 있는 기분이었다. 소아는 들몰댁을 찾아가서야 그 연유를 알게 되었다. 모레가 해방된 날 아닌게라? 그날 잔치 겸해서 농지개혁을 싹 다 세시로 혼다니께 사람들이 그리 좋아라 웃어쌌고 신바람이 나는 것이제라. 들몰댁도 벙글거리며 말했다. 소아는 들몰댁의 그 벙글거림이 새로 실시되는 농지개혁을 반겨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에 앞서 남편과 다시 생활을 꾸리게 된 것이 그녀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된 것이라 싶었다. 들몰댁은 얼굴을 타고나기를 편안하고 묻어나게 타고났지만 전에는 그 얼굴의 화색도 웃음기도 없이 어딘지 모르게 근심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살게 되면서 들몰댁의 얼굴에는 금방 웃음기가 감돌며 화색이 돋아오르고 온몸에서 생기를 풍기게 되었다. 소아는 들몰댁의 그런 변화를 누구보다도 빨리 감지했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지 속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만내자 또 이별이구만이라. 쪼깐 덜 똑똑했으면 좋았을 것인디. 들몰댁이 측은한 눈길로 소아를 보며 말했다. 아니구만요. 석 달 기둘리는 것이야 금방이고 남자야 똑똑한 것이 지리제라. 소아는 무심결에 말을 해놓고 그만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감추어야 할 처지에 꼭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해버린 것이다. 서울이라도 땅띠먹이가 애로운디 평양이란 게 더 땅띠미 안 되느마니라. 가차기라도 혀야 근심이 덜 되고 맴도 덜 추울 것인디. 들몰댁의 말에 소아는 가슴이 찡 울리며 어둠이 덜 거친 안개 속으로 사라지던 정하섭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염상진 위원장님 안식구는 인자 여명에서 이러는가요? 수아는 이야기를 바꾸었다. 아니구만요. 여명위원장 동무도 애를 쓰다가 인자 맘을 닫은 상 식구만이라. 고집이 아주 신 분이구만이라. 수아는 미심쩍은 얼굴로 보일 듯말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 좌익이라는 것이 싫어서 그럴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까? 자신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 여자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재숙은 여맹의 조직 계획을 세우면서 당원이나 유격대원 아내들을 1차 대상자로 삼았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우대의 뜻이 앞선 조처였다. 그래서 수화까지도 그 대상에 들어있었고 수화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여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뜻을 거부한 여자가 둘이 있었다. 염상진의 아내 죽산댁과 산에서 죽은 유서방의 아내 샘골댁이었다. 이지숙은 샘골댁에 대해서는 자유의사에 맡겼으나 죽산댁이 그러는 것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군당 위원장에 대한 예우라도 직접 찾아가서 이유를 알아보고 경우에 따라서 다시 권유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여맹에 가입하시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까닭이라도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알아볼까 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이재숙은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들고 안 들고는 마음대로 허라등마. 인자 와서는 까탈을 부리는 것이다요, 시방. 잡녀로 순산 음돌맹키로. 죽산댁은 첫마디부터 어찌게 나왔다. 죽산댁의 성품에 대해 대충 알고 있는 이지숙은 웃기부터 했다. 그 도끼어린 파견대장 백남식의 팔뚝을 물어뜯은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은 통쾌함을 느낀 반면 속으로는 혀를 내둘렀던 것이다. 아닙니다. 억지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 무슨 불편스러운 일이나 난처한 일 같은 게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어 찾아뵌 겁니다. 그렇다면 콩이야 파치야 더 말할 것 없소. 나 불편스러운 것도 난처한 것도 하나도 없은께로. 죽산댁은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태도로 마구 무질러댔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가입을 안 하시는 어떤 이유는 있으실 텐데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왔다, 시집도 안 갔음스로 애기스요? 벨게시다 궁금하게. 그런 짓거리 허기 싫은 게 싫은 것이제. 이지숙은 또 웃음 지었다. 뭐 특별히 힘들게 나서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좀 힘든 일은 젊은 층에서 다 맡아 할 테니까요. 군당위원장 부인께서 가입을 안 하시면 보기에 좀 이상한 점도 없지 않습니까? 시끄럽소. 바로 그래서 나가 가입을 안 하는 것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 군당위원장인지 뭔지어는 여편님께로 나가 가입을 안 한다 그 말이요. 글쎄 그 이유가 뭐냐 그거지요? 허참 똑똑하다고 소문났던마 헛소문인갑네. 척하면 삼천리일 그 쉰모를 어찌 못 알아먹고 그까? 남정네가 좌익에 미쳐 쫄자도 아니고 군에서 지일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 설레발을 치는 뒤 여편네라 할라 한꾼에 미쳐 돌아가 불었으먼 요놈의 염가 집구석이 어찌게 되었갔소? 순산 음돌이나 청년단 놈돌이 나보고 진돗개라고 헌다는디? 나아가 진돗개 맹기로 독하게 안 나댔더라면 이적지 두 새끼들 보존 음시로 사라졌을상 싶으요? 나가 타고너기를 몸집도 크다 먹에 얼굴도 이쁜 뒤 없이 타고났어도 놈들 아는 부끄럼 다 알고 얌전한 것이 뭔지 다 아는 나도 여잔디 뭘라고 미친년 맹기로 남정네를 물어뜯고 댐비고 독부리고 엮었소? 다 두 새끼 들고 살아나 먹었다고 헌 드론 발사심 아니었겠소? 나 시리고 아픈 속 누가 알겠소? 말을 하다 보니 서러워져 죽산댁은 눈물을 찍어냈다. 이지숙도 가슴이 울려 먹먹하고 코어리가 메웠다. 남편의 혁명투쟁 뒤에서 벌어진 아내의 처절한 생존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간에 겪으신 고생이 너무나 크셨습니다. 이젠 그 고생의 보상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하이쿠메, 그 앞자른 소리 허덜마시오.
그런 소리 듣고 산 것이 벌써 10년이 넘고 인자 신물이 나요. 안재 익삼에 이기저도 아니었음스롱 무신 큰 소리가 큰 소리요. 죽산댁이 눈을 매섭게 뜨고 힐란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전쟁은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 쪽만 손바닥만하게 남았는데 그까지 거야 며칠 안으로 다 해방시키게 돼 있습니다. 재작년 10월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지숙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알겠소. 투전판이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누가 땄는지 아는 법이고 싸움이야 끝나봐야 누가 이겼는지 아는 법인께 깨끗하니 이겨갖고 와서 큰 소리를 쳐도 치든지 여맹에 가입하라고 권해도 권하든지 허시오. 그때는 여맹에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놀이라도 여러 탓게 할 수 있은께로. 이지숙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만에 하나까지의 위험도 경계하는 죽산댁의 태도에서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성의 철저성과 그녀 나름대로 갖춘 삶의 슬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염상진 위원장이 아내를 잘 둔 것인지 잘못 둔 것인지 언뜻 구분이 안 되는 채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죽산댁의 여맹가입 거부는 여자들 사이에서 자연히 말질이 안 될 수 없었다. 이지숙은 여자들의 이런저런 말질을 막아가며 염상진을 통해서 다시 권유를 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 문제를 안창민에게 의논했다. 빙긋이 웃으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안창민은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별 수 없는 일이요. 위원장께 말씀드려도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 같소. 어쩌면 위원장 동무가 벌써 설득을 해봤는지도 모를 일이고요. 이지숙도 웃을 수밖에 없었다. 참말로 그 사람들 일한 분 장작 쪼개댔기 시원시원하게 혀뿌네. 금매 누가 아니더란가? 인민을 위해 싼다고는 혀도 뜻광허니 생각했던마 일하는 것 본께로 쌈박쌈박한 것이 또 홍어맛이시? 자네는 홍어맛인가? 나는 조청맛이시? 요리도 간단하고 제까닥 되는 일을 갖고 이승만이 시상에서는 어찌 그리 똥 싸서 지지 뭉기는 꼴 혔는거잉? 아 몰라서 그런 소리요. 그 영감탕구가 노망들게 늙어 빠진 데다가 그 나이에 권세 누릴 욕심으로 지주고 부자놈들한테 부자지를 제표 옴지락 딸상 못 뛰었은 게 그렇지. 어따 저 주둥이 한 분 걸다. 근께로 그 영감탕구가 권세 지대로 못 누리고 보따리 짐 싸 짊어지고 그 나이에 서울서 쬐껴나고 그것도 모질해서 대전서 대구로 쬐껴가는 것이야 당연지사제. 왔다매 늙은 붕아래 유령술이 부산 어겄다. 원매 연병헌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영감탕구 꼬라지가 그리된 것을 그 많고 많은 자긴돌 중에 속아파하는 사람이 어디 하나라도 있겠어? 하모 좌우당간 이승만이야 똥줄이 타든 붕아래에서 요령 소리가 쉴 날이 없든 간에 우린 살판 낯은께로 지화자 얼씨구나다. 하몬 하몬 누가 권세를 잡든지 간에 우리 위하고 떠받들어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지리제. 하이쿠메 농지개혁이 세시로 딱 돼야갖고 새끼들 배 안 골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이. 그니까 말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호의호식 거자는 것도 아니겠고 내 손으로 진 농세로 새끼들 안 굶기고 무명옷이라도 제철에 해입히는 것 아니겠어? 살다 본게 그런 시상이 오기는 오네이. 여자들의 입모음이었다. 무상몰수에 무상분배라면 애초에 우리가 원하던 건맨치로 되는 것이지. 어이 그러시. 공짜로 빼서 공짜로 논아준단께 그것이 얼마나 공평한 법인가? 이 사람아 말을 똑바라지게 하자면 그것도 공평한 것이 아니오. 지주놈들이 대대손손 우리를 뜯어먹은 것 달라 치자면 그놈들이 논 말고 따로 챙기는 재산도 싹 다 빼서 우리한테 골고루 논아줘야 공평한 것이 되제. 어허 자네 그런 심보나 지주놈들 심보나 닮은 것이 멋이여. 지주들이 따로 챙긴 재산이야 압수여서 쓸 군형이 한둘이겄어? 잉 그 생각이 올래. 잊어뿔건 잊어뿔고 덮을 거는 덮고 혀야지. 공연시 감정으로 나갔다가는 될 일도 안 되는 법인께. 말 듣기로는 이북서는 토지개혁을 혔다등마 어째 여기서는 농지개혁이요?
농지개혁이야 이승만 정권이 지주놈들 편든이라고 닭다리 빼고 대가리 빼고 똥집 빼고 헌 순악질적인 법 아니든감. 과수원 빼고 위토 빼고 염전 빼고 핵교 재산 빼고 그러다 본게 우리 차지가 얼마나 줄어풀었냔 말이오. 그란에도 가실 닥치기 전에 급한 불부터 꺼야 온게 농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혀서 이북식으로 똑같이 맹근다대. 하몬 그래야지. 어쨌거나 요리도 빠르게 농지개혁 새로 하는 것만도 하랩이시. 그렇기야 허재라. 근디 새로 오면 전답이 얼마씩이나 돌아올란고? 혀봐야 알 일이겠지만 배에 가짜이나 안 되겠다고? 그리만 됨사 살판 나제. 하몬 세금을 내고도 새끼들 배 안 걸리고 사라질 것인께. 그놈의 세금은 얼마나 될란고? 그것이야 차차 알게 되겄제. 어쨌거나 기운잔 피고 살만 하겄제. 남자들이 나누는 이야기였다. 동네마다 읍면마다 그 이야기로 분위기는 들뜨고 술렁거렸다. 마침내 8월 15일이 되었다. 남구민학교 운동장에는 어느 때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운동장에 넘치는 활기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다. 8.15 해방 경축식이 시작되었다. 의례적인 식순이 끝나고 제일 먼저 조회대에 오른 사람은 염상진이었다.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살해당하면서 36년이란 긴 세월을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된 날입니다. 인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어서 생생하게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는 일본 놈들의 악독한 총칼 앞에 억압당하면서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고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습니까? 인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당한 그 많은 기막힌 일들을 영영 잊지 말자고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정 치하에서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었습니다. 인민 여러분, 그 놈들이 대체 누굽니까? 어디 아는 분 대답해 보십시오. 염상진은 청중을 향해 허리를 굽혔고 친일파요! 순사질 해먹은 놈들이요! 하는 외침이 서너 군데에서 솟았다. 그렇습니다. 일본 놈들에게 붙어먹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 놈들이 바로 일본 놈들보다 더 악독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운동장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처단하자! 친일파 민족 반역자! 염상진은 주먹으로 하늘을 쳐올리며 부르짖었다. 처단하자! 친일파 민족 반역자! 사람들이 소리를 합쳐 외쳤다.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탄압과 착취에서 인민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금 해방전쟁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승리는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승리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위대한 공화국은 해방된 땅에서부터 토지개혁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염상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고 사람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인민 여러분, 인민의 편이 아닌 이승만 일당이 인민을 속이고 인민을 무시하면서 실시한 유상몰수의 유상분배인 농지개혁을 완전히 무효로 하고 무상몰수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당장 오늘부터 실시하여 조국 해방의 날을 인민 해방의 날로 다시 장악할 것입니다. 좋소! 최고요! 만세!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을 기념하기 위하여 공화국은 현재 갇혀있는 반동줄 중에서 악질적인 일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면 석방시키는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줘 혁명대열에 동참시키고자 함이니 이런 당의 뜻을 인민 여러분들께서는 십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혁명사업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흥분된 분위기에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조예대를 내려온 염상진의 가슴에는 아까의 그 뜨거운 환호와 호응이 그대로 옮겨져 감격의 파도로 출렁거렸다. 그러나 그는 의식까지 뜨거워진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저렇듯 열렬한 환호가 바로 공산주의나 공산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냉정하고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자기네 땅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환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대대로 땅이 없이 착취당하며 살아왔고 생존의 위협 속에서 자기 땅 갖기를 욕망으로 품었고 그들을 억누르는 힘은 언제나 그들의 욕망보다 컸고 그럴수록 그들의 욕심은 열망으로 변해가는 모순의 상승작용에 억압당해 오다가 마침내 그것이 허물어지게 되자 그들은 본능적 1차 감정을 저리도 미친 듯이 폭발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자신의 가슴이 감격으로 출렁거리는 것은 아버지의 열망을 함께 겪어온 같은 계급으로서의 동감일 뿐이었다. 참으로 대단한 반응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뜨거운 열기입니다. 안창민의 감격적인 목소리였다. 허나 저게 바로 당에 대한 지지는 아니오. 예? 안창민은 후딱 염상진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염상진의 무게 잡힌 엄격한 얼굴에 담긴 의미를 직감적으로 파악했다. 그렇지요. 지금부터 혁명적 의식을 갖추어야지요. 그런데 천전바구가 예상 못한 일을 저지른 것은 오후였다. 염상진은 25명을 12시 정각에 석방시켰다. 거기에 마름 오동평도 끼어 있었다. 그리고 서너 시간이 지나서 천전바구가 자기네 동네 사람 4-3개 따발총을 갈겨댔던 것이다. 염상진은 그 돌발 사건에 아연했지만 잡혀온 천전바구의 말을 듣고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지가 허거잡아 헌 일이 아니구만이라. 그께 지가 살아 돌아온 후로 우리 동네에서 한꺼에 입산했던 동지들 식구들이 지만 보면 우리 아들 원수 갚아둬라, 우리 남편 원수 갚아둬라 했었는디다가 니는 요리 살았은께 얼마나 좋냐? 요리 세시상 본께로 얼마나 좋냐? 자꾸 말을 씹혔구만이라. 그란에도 지 혼자만 살아온 것이 죽은 동지들한테 죄시럽고 미안시러봐 똑 죽겄는디 그런 소리 자꾸 듣고다 본께 어찌 우리 아들 죽이고 니만 살아왔냐? 어찌 우리 남편 죽이고 니만 살아왔냐? 허는 원망으로 뒤끼기 시작하고 글다 본께 지가 참말로 동지들한테 모진주의 진금맹기로 마음이 맥히는 것이 밤마동 죽은 동지들 꿈을 꾸게 됐구만요. 근디 오늘 그 사람들이 풀려나서 동네로 온께로 저것들이 우리 아들 원수고 우리 남편 원수인디 어찌 풀어주냐고 저것들한테 우리 얼마나 징하고 모질게 당하고 산지 아냐고 지보고 원수 갚아두람시로 동지들 식구들이 지를 둘러쌌구만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지들 원수 갚고 식구들 한 풀어준 것이구만이라. 위원장님, 인자 지가 죽을 차례구만이라. 염상진은 기가 막혀 어린 천전바구를 방언히 바라보고 있었다. 17. 아니 산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설을 쇠으니까 18인 천전바구. 그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으므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어린 그가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정신적 부담을 느꼈으면 그렇게 죽기를 각오했을까 싶었다. 천전바구가 지닌 꿈을 생각하면 그 정황이 더 분명하게 이해되었다. 그가 간직한 꿈은 첫 번째가 당원이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염상진 자신처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천전바구만 그런 상황에 복착한 것은 아니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유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남편이나 자식을 잃은 감정과 그동안에 자신들이 겪은 고초를 직접 나서서 풀려고 했다. 화순의 뇌무서가 부서진 것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뇌무서에 잡혀있는 형사와 청년 단원들을 내놓으라고 유족들이 외쳐대며 성문을 부수듯 통나무들로 뇌무서를 밀어붙인 것이다. 결국 인민군들도 어쩌지 못하고 반동들을 분노한 유가족들 손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런 비슷한 일은 순천에서도 장흥에서도 벌어졌다. 도당은 그런 행위를 제재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염상진은 현장에 나갔다가 천정바구를 체포하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린 두 인민군을 불렀다.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시오. 천동물에 빨치산 투쟁을 한 위대한 전사 아니가시오? 그자들이 반동인 건 틀림없고 천동물에 그리 하는 일을 우리야 못 본 척 할 수밖에 없디요. 그들의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응에 염상진은 그게 당의 지시를 어기는 게 아니냐는 원칙론을 내세울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지방적 특수성을 이해한다는 태도였던 것이다. 야산투쟁의 생존자 천전바구, 그가 민청원 지산분과 같은 비중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당의 특별 조처를 어기고 네 사람이나 죽인 것이다. 염상진은 괴로움을 씹었다. 천동무, 일단 유치장에 들어가야 되겠소. 허나 너무 상심하진 마시오. 염상진의 무거운 목소리였다. 며칠이 지나 염상진은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 광주에서도 영광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광주에서는 대로상에서 7명이 총맞아 죽었고 영광군 금정면에서는 16명이 죽었다고 했다. 염상진은 그 해결책을 도당에 묻기로 했다. 동질의 범법자가 많아져 천전바구를 구해낼 명분은 그만큼 커졌던 것이다.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최서학은 완전한 거지꼴이 되어 송광사 가까이 와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난사에 대는 총알에 최서학은 오른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총알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치명상은 면할 수 있었다. 총알은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치명적인 관통상을 면했다는 것뿐 총알이 생사를 쥐어뜯어 파헤쳐놓은 상처에서 피가 안 흐를 리 없었고 통증이 안 생길 리 없었다. 총알이 파헤쳐놓은 상처의 폭과 깊이는 손가락 하나가 충분히 들어갈 만했다. 총 대신 지팡이를 짚고 민가에 접근할 때까지만 해도 최서학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시켜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고지고대로 도망치다가 다쳤다고 할 수도 없었고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 인민군복을 벗어던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견디기 어렵게 계속되는 다리의 통증에다가 배고픔까지 겹친 형편에 민가를 보고도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닥치는 대로 대처하리라 생각하며 민가로 들어섰다. 웜에 인민군 아니단가요? 주인 여자는 놀라기부터 했고 근데 어쩌다가 요리 다치셨는게라? 동여맨 허벅지에 눈길을 모으며 아주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최서학의 머리를 번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의용군으로 나갔다가 부상당한 것으로 하자. 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자의 태도에서 얻은 답이었다. 예, 의용군에 나갔다가 다쳤습니다. 엄마? 말씨가 우리 전라도인디? 집이 어디시란가요? 벌견디요. 어쨌거나 벌규문 당하당하 멀었는디 그 다리를 하고 원제 가시겄소? 존일 헐라다가 고장에 영판 많으시오잉. 얼른 일로 앉으시오. 여자는 평상에 앉기를 권했고 최서학의 귀에는 좋은 일이라는 말이 걸려들었다. 의용군을 자원한 자들이나 눈앞의 여자나 똑같은 부류였던 것이다. 이것들이 이거 빨갱이 놈들이 무슨 천국이나 만들어줄 줄 알고 이 모양이야. 최서학은 속이 뒤집혔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평상에 가앉았다. 아잼씨, 혹시 밥... 최서학의 말은 여기서 끊어지고 말았다. 생전 처음 해보는 구걸이었던 것이다. 그란에도 밥을 채를 나든 참이었구만이라. 생보리밥에 찬도 없제만 한술 떠야제라. 다 누구 땀새 허는 고상인디. 주인 여자는 활개짓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최서학은 여자의 말마디마다 신경에 거슬렸다. 그러나 인민군복의 덕을 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주인 여자가 소반을 내왔다. 꽁보리밥 한 그릇, 국물이 많은 풋김치,
된장에 풋고추 서너 개가 밥상에 놓인 전부였다. 쌀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보리밥은 식어서 그 색깔이 더 거뭇튀튀하게 변했고 뚝뚝해 보였다. 속이 쓰리게 배가 고프면서도 최소하건 숟가락 들기를 주저했다. 그 밥이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꽁보리밥은 여지껏 구경거리였을 뿐 먹어본 적이 없었다. 뭐지 그요? 찬이 없어서라? 주인 여자의 말이었다. 아니구만요. 목이 말라서. 최서학은 정신을 다잡으며 얼른 둘러붙였다. 잉, 그 뻔히 챙기느라고 물사발 놓는 것을 잊어버렸소. 보리밥이야 물에 말아서 꼬치를 찍어 먹어야 지맛이 나제라. 여자는 다시 부엌으로 바쁜 걸음을 쳤다. 최서학은 여자의 말 맞다나 찬물에다가 보리밥을 말아서 입에 떠넣었다. 말하는 것이나 생김생김을 본께로 식자든 부잣집 대련님 겉은 디 어찌 생각하고 인민군을 나갔습디요? 최소학은 여자의 어조가 묘하게 뒤틀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거야 당연하지 않소? 모든 사람이 위아래 없이 공평하게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오? 최소학은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씨까지 다시 바꾸고 있었다. 참말로 장어시여이,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꾀인 것이 아니란께라. 그리 마음 쓰는 사람들이 작아서 그렇지라. 주인 여자는 흐뭇한 얼굴로 최서학을 바라보았다. 최서학은 거칠고 뚝뚝한 보리밥을 씹어대며 자신을 위장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었다. 어디 가까운데 병원이 없을까요? 병원이야 광주나 순천 같은 큰 도회지에나 있제. 요런 총구석지에 어디 있간디라. 이 동네에 한약방은 있습니까? 한약방도 담 마시려나 가야 있구만요. 다리를 어저금 다쳤는디라. 총을 맞았어요. 어메, 근데 멋지 걸으시오? 여자가 눈을 휘둥그라게 떴다. 정통으로 맞은 게 아니라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메, 아줌찬이요. 마음을 곱게 쓴 게 부처님이고 신령님이고 보살폈는 게비요. 근디 총 맞은 뒤는 늙은 호박 속을 붙이는 것이 효험이 있는디 붙여 드릴게라. 아니 괜찮아요. 병원이 없으면 한약방이라도 찾아가봐야죠. 최소학은 손을 내돌렀다. 호박 속을 붙이다니 그런 야만적인 짓은 할 수가 없었다. 참말로 인민군들은 영판 좋습디다이. 많이는 안 적어봤어도 물 한 그릇 얻어먹고도 고맙다고 하고 밥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 꼭 돈을 내려고 하고 돈을 안 바꿨다고 하면 마당을 실든지 물을 질러오든지 여서 꼭 그 값을 하려고 하고 말이오이. 여자는 병상 끝에 걸터앉으며 색다른 호감을 드러냈다. 그럼요. 인민을 위하는 인민의 군대니까요. 최서학은 속이 없는 소리를 마지못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설동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밤시간을 이용한 사상학습을 통해 되풀이해서 강조된 인민군 수칙과 규율에 대해서는 반발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었던 것이다. 인민군복은 그 뒤로도 밥을 얻어먹거나 잠자리를 구하는 데 더없이 좋은 무기였고 수시로 만나는 검문소를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기막힌 통행증이었다. 그러나 최서학은 병원을 찾아 광주로 나갈 수는 없었다. 부상을 입고 귀가 조절을 받았다는 말이 촌에서는 통할 수 있어도 광주 같은 데서는 통할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군대에는 의무병과 의무대가 따르게 마련이고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부상으로 귀가 조절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다. 최서학은 한방치료를 받아가며 날마다 집을 향해 조금씩 걷고 있었다. 그런데 한방치료는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했다. 상처는 갈수록 부어오르며 통증은 심해졌다. 묽은 고름이 질질 흘러내리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겨댔다. 낮에 걸을 때는 그나마 견뎌낼 수 있었지만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열까지 올라 그는 이를 막갈며 고통을 당해야 했다. 송광사 언저리까지 왔다 해도 집까지는 아직 3분의 1이 남아있었다. 최서학은 남은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어서 길가의 나무 그늘에 피그르 쓰러지듯 몸을 부렸다.
퉁퉁 부어오른 오른쪽 허벅지의 아픔은 나날이 살속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심해지고 있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의식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염상진이었다. 그가 자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한 멸공단 활동을 용서할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병원 전 원장의 얼굴과 염상진의 얼굴이 자꾸 엇갈리고 있었다. 전 원장은 절박하게 필요한 존재였고 염상진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존재였다. 그는 염상진을 피하면서 전 원장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골똘하게 생각을 모았다. 인자 쌈은 다 이게뿐 쌈이나 마찬가지시. 이승만이가 어저께 부산으로 도망칠 첫 단계 남측이 밀어붙이는 것이야 누워서 콩떡 먹기 아니겠어? 하몬 콩떡이야 떡국물이나 떨어지제. 부산까지 뺏기면 그때는 이승만이는 어쩔란고? 또 미국으로 뽕 빠지게 내빼겄지 어째? 또 괴기들 환영받겄네. 근데 그 연설을 띠가 없어서 서피어 어쩔까? 예끼 이 사람아. 두 남자가 껄껄대고 웃으면서 지나갔다. 최서학은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에 부딪혔다. 정부가 끝내 대구에서 부산까지 밀리고 만 것이다. 전쟁은 정말 가망없이 되고 있었다. 전쟁에 치고 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찌 되는 것인가. 최서학은 눈앞이 캄캄한 참담함에 빠져들었다.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매서댁이 장흥에서 돌아왔다. 나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대로는 못 있겠더란 말이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도 나서는 판인데 나가 그냥 발묶고 앉았자니께. 나땀새 그리 허망하고 원통하게 죽었뿐 냄편한테 죄짓는 일이 따로 없더란께. 그려서 기왕지사 나설라면 벌교에서 나서자 하고 일이 온 것이제. 매서댁이 동서남양댁에게 밝힌 돌아온 이유였다. 그녀는 여명에 가입할 것을 마음 굳히고 있었다. 성님 아주 잘 생각하셨소. 길자 큰아버지도 저 시상에서 참말로 좋아라고 하시겠소. 이미 연맹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남양댁은 더없이 반색을 했다. 나가 이래저래 진 죄가 많은데 그리라도 허먼 죄다금이 될란지는 모르겠네. 성님도 자꾸 죄졌다고 생각하들 마시오. 그것이 어디 여자 마음으로 헌 일입디요. 시국 시끌시끌한 통에 억지 춘향이로 당한 일이제라. 남양댁은 이 말을 동서에게보다는 먼저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허출세가 잡혀 들어간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자신이 당한 일을 보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다른 죄 같았으면 진작에 여맹에 보고해서 마름으로 진 죄에다가 하나를 더 씌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만은 자신이 부정한 여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혼자 속만 알아오고 있었다.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장흥댁이나 목골댁은 괜찮았을까 하는 점이었다. 장흥댁은 나이가 몇 살 위인데다가 그즈음 시아버지상을 당해 있던 처지여서 그래도 의심이 덜했다. 그러나 목골댁의 경우에는 자기와 동갑내기였고 허출세가 거리낄 것 없이 없기는 자기와 마찬가지였다. 목골댁도 나처럼 혼자 분을 씹고 있는 게 아닐까? 생김생김이야 내가 목골댁보다 나니까 나만 건드린 게 아닐까? 아니지. 열 계집 싫어하는 남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죄짓맘이란 것이 손에 묻은 꺼멍 시댁이 되는 일이 아닌께 맘고상이 되는 법이제. 매서댁이 한숨을 내쉬었다. 남양댁은 동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보냈던 아들을 다시 맡은 이상 남편에 대한 죄스러움은 평생 마음에 떠날 날이 없을 터였다. 남양댁은 외서댁을 데리고 여명위원장 이지숙을 찾아갔다. 이지숙은 외서댁을 금방 알아보았다. 강동식 동무는 훌륭한 혁명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당한 고초도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는지 잘 압니다. 강동무만이 아니라
부인께서도 혁명투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함께 혁명사업에 매진합시다. 그럼 강동무도 저승에서 기뻐할 겁니다. 이지숙은 외서댁의 손을 맞잡고 감격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외서댁의 얼굴은 평소와는 달랐고 눈에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위원장 동무,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는데요. 동서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남양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이지숙은 언제나처럼 사무적인 태도에다가 친절함이 조화된 그녀 특유의 모습으로 남양댁에게 눈길을 돌렸다. 저 다른 것이 아니구라. 죄인을 다루는 데는 꼭 인민재판으로 해야 하는 게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무슨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피해자, 그러니까 손해를 본 사람의 곤란한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민재판처럼 공개하지 않는 재판도 있어요.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재빠르게 간파한 이지숙은 두 번의 질문이 필요하지 않도록 대답했다. 오려, 그런 재판도 있구만이라. 잘 알았구만요. 이지숙은 남양댁의 입술에 순간적으로 힘이 모아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외서댁 때문이었다. 아무리 동서지간이라 하더라도 감추어야 할 일은 분명 있을 것이고 어쩌면 가까운 사이라서 더욱 감출 필요가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 역시 남양댁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돌아갔다. 남양댁은 목골댁을 찾아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호출수에 대한 말을 불쑥 꺼냈다. 영 유상원에 호출세가 아무 벌도 안 받고 그냥 풀려난다고 허드란께? 뭣이요? 호출세 그 문딩이가? 목골댁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어쩔크나 그놈이 바로 인민재판감인디?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며 어깨며 팔을 맥빠지게 늘어뜨려버리는 것이었다. 상대방의 눈치만 지키고 있던 남양댁은 마침내 무릎을 쳤다. 더 볼 것이 없는 일이었다. 자네도 그놈한테 당했지? 남양댁은 목골댁 앞으로 얼굴을 바짝 떼밀며 낮고 빠르게 말했다. 허먼, 자네도 당했단 것이요? 목골댁의 맥빠진 소리였고 남양댁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근데 자네는 기운이 그리 펄펄여? 눈물이 크렁해진 목골댁의 말이었다. 자네도 기운 내소. 그놈이 그냥 풀려난다는 것은 자네가 어쩐가 보자 하고 나가 꾸민 거짓말이시. 인자 우리가 서로 당한 것을 툭 터놓고 알았은께 남치기야 그놈한테 대거품하는 일만 남았네. 존 방도가 있은께 기운 차리고 나 말 듣소. 남양댁은 벌떡 일어서더니 두 손으로 치마 말기를 야무지게 끌어올리고는 다시 자리를 잡았다. 큰께로 말이시 나가 여명위원장을 만내서. 남양댁은 이지숙에게 묻고 들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 이지숙이를 통해 둘이서 당한 일을 다 털어놓고 허출서의 죄를 따지게 하자고 했다. 근디 발없는 말이 천리 가더라고. 그 소문이 나불면 우리 신세가 어찌 되겠소. 그놈한테 원수 갚음이 혔다 여도 우리 신세가 쪽박 신세 대하불면 그것이 멋이겠소. 목골댁은 울상이 되어 고개를 저었다. 위원장 동무가 을매나 단단하고 찰방진 여자라고 그런 실답잖은 소문 내겄소? 위원장 동무를 믿소? 금매 위원장 동무야 믿지만 그 일을 어디 혼자 오는 일이겄소? 아무리 인민재판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 입에서 입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소문나는 법이제? 그려 자네 말도 틀린 말이 아니시. 큰께 우리끼리 유리 말방아 찌었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위원장 동무 만내갖고 우리 이약하기 전에 소문이 날란가 안 날란가 그것부터 세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어쩌겠는가? 금매 목골댁은 남양댁에게 이끌려 이지숙을 만나러 갔다. 저 그 인민재판 아닌 재판을 허먼 손해본 사람이 당한 일이 소문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았으면 쓰겄는디요. 남양댁은 힘이 들게 말을 했고 그 옆에 목골댁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그런 편안한 태도에서 두 사람이 한 사건의 피해자이며 그 사건은 표면화되었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게 되고 여자 피해자의 경우
그런 사건이란 십중팔구 성문제라는 것을 이지숙은 판단 내리고 있었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맞는다면 그 사건이야말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자신이 도맡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지숙은 생각했다. 분명하게 약속하겠어요. 소문이 나서는 안 되는 일로 억울한 손해를 당했는데 재판을 하다가 소문이 나서 또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지숙은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남양댁은 밝은 얼굴로 목골댁을 쳐다보았고 목골댁은 약간 멍한 듯한 표정으로 이지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에요. 언제 누구한테 무슨 일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있었던 그대로만 차근차근 얘기하도록 하세요. 이지숙은 종이를 끌어당기고 만년필 뚜껑을 돌렸다. 남양댁은 허출스에게 당한 일을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러나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또록또록하게 말해나갔다. 남양댁의 진술이 끝나고 목골댁이 시작했다. 남양댁이 먼저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목골댁은 한결 수월했다. 중간 착취만이 아니라 강간까지 하다니 이 작자는 완전 무결한 반동분자로군. 이지숙은 책상을 치듯이 만년필을 소리나게 놓으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다. 됐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곧 일을 해결하도록 하겠어요. 물론 그런 일이 없었던 것만은 못하지만 그 일은 강제로 당한 거니까 두 분의 잘못은 없어요. 더구나 두 분은 그 일을 그냥 덮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고발을 해 악질 반동분자를 색출해내게 했어요. 오늘부터는 남편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도록 하세요. 이지숙은 다정하게 말했다. 위원장 동무, 고맙구만이라. 남양댁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줌찬이, 아줌찬이 또 아줌찬이구만이라. 목골댁도 허리를 깊이 꺾었다. 이지숙은 당장 염상진과 안창민에게 극비사항이라는 단서를 붙여 사건 보고를 했다. 그리고 수사 허락을 받아 허출세를 직접 심문했다. 허출세는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이지숙의 날카로운 추궁과 단호한 태도에 밀려 남양댁과 목골댁이 진술한 사실 전부를 시인했다. 허출세는 그날로 방죽위에서 총살을 당했다. 팔을 뒤로 묶인 시체는 방죽의 비탈을 떼굴떼굴 굴러내려 8월의 무성한 갈대숲으로 묻혀들었다. 그의 죽음이 회정리 3구에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고 별로 딱해하지도 않았다. 남양댁과 목골댁도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아무 표를 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정신 못 차리게 빠른 일처리에 놀라고 있었다. 김범우는 전주로 들어서면서 결국 신문에 걸리고 말았다. 역시 도시답게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무소에 끌려가 갇혔다. 그는 갇히기 전에 간단한 조사에서 시당 문화선전부 순승호를 되풀이했다. 더위에 지쳐 졸다가 김범우를 외쳐대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밖으로 끌려나갔다. 어째서 거짓말을 해요? 시당에는 눈 씻고 찾아도 손승호란 사람이 없어. 다소 어감의 차이가 나는 전라도 말에 감정을 묻혀내고 있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허는 짓거리가 영 수상이요? 거기 앉아. 선낭 목소리를 따라 걸상에 앉던 김범우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저 죄송하지만 도당에 한 번 더 알아봐 주십시오. 아니 누구를 놀리자는 거요? 시방? 상대방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말을 그리 하십니까? 인민을 위한다는 세상에서 인민을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겁니까? 수상하기만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인민의 한 사람이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협조를 하는 것이 진정 인민을 위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좋소. 들어가 기둘리시오. 상대방의 말이 존칭으로 바뀌었다. 손승호가 나타나기까지는 2시간이 걸렸다. 김범우는 땀이 범벅인 손승호를 보고 웃었고 손승호는 그런 김범우를 보며 어이없어했다. 손승호의 노력은 허사였다. 당원이 아닌 그의 힘은 철창문을 열 수가 없었고 오히려 통행증 없는 사람을 불법 동행시킨 사실로 입장이 난처해져 있었다. 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기껏 풀려나는 길이 의용군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손성우의 애달아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는 채 이틀이 지나가고 있었다. 김범우는 더위에 눌려 벽에 등을 기대고 죽은 듯이 앉아있다가 옆 사람들이 가만가만 주고받는 소리에 문득 귀가 열렸다. 박두병이가? 어쩌고 하는 소리가 언뜻 스친 것 같았다. 그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더는 박두병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입에 오르지 않고 이야기가 끝났다. 그런데 그들이 나눈 이야기 내용은 자기들이 무사히 풀려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김범우는 어떤 느낌에 이끌리며 등을 벽에서 뗐다. 저 실례합니다. 아까 혹시 박두병이란 사람 이름을 말씀하셨는지요?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김범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예, 그러기는 했는데요. 한 남자의 경계하는 대답에 김범우의 가슴은 쿵 울렸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어째 그러신디요? 남자는 더욱 경계하는 빛을 드러냈다. 예, 친군데 그간 소식이 끊겼습니다. 도당 조직 부장이구만요. 아, 그랬었구나. 막연했던 예감의 적중 앞에서 김범우의 감정은 그저 담담했다. 편지 왕래가 있다가 그의 답장이 연거푸 중단되었을 때 김범우가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였다. 서울이나 어딘가로 이사를 간 것하고 좌익 활동에 따른 잠적이었다. 그는 농민을 곧 이데올로기의 덩어리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 어떤 말을 자신의 생체 언어라고 이름 지었을 때 그리도 흡족해하던 박두병은 결국 좌익의 길을 택한 것이었다. 도당 조직부장 박두병이란 사람을 찾아가 내 형편을 알리게. 김범우가 면회온 손성호에게 한 말이었다. 박두병이 나타난 것은 한 시간이 미쳐 못되어서였다. 역시 자네가 맞군. 코가 큰 박두병은 김범우를 얼싸 안았다. 그를 맞아준 김범우의 의식 속에서는 하와이의 포로 수용소가 보이고 해변의 파도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무슨 반동질을 하다가 해필 전주에 와서 재피고 이런가? 내무소를 나서며 박두병이 사람 좋게 웃었다. 미 제국주의자 스파이 노릇했네. 김범우가 그 어깨를 툭 쳤고 둘이는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둘만이 아는 것이었다. 세 사람은 가까운 얼음 과자집으로 들어갔다. 김범우가 손승호를 소개했다. 아까 우리끼리 인사 다 했네. 박두병이 손승호에게 친근한 웃음을 보내며 말했다. 파치 박힌 얼음 과자가 커다란 접시에 가득 나왔다. 염천에 죄수 노릇하느라고 고생했으니 자네 많이 묵소. 박두병이 김범우 앞으로 접시를 조금 밀어놓았다. 난 담배가 더 급하네. 김범우가 박두병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네 우리 손영한테 잠깐 듣자 하니 회색적 사상에 젖어 있던데 나한테 교육 좀 받아야 되겠네. 박두병이 담배를 건네며 말했다. 벌써 내통했나? 김범우는 다급하게 담배를 빼들어 불을 붙이고는 교육하는 건 좋은데 효과가 날지 모르겠네. 말과 함께 담배 연기가 흩어져 나왔다. 효과가 안 나면 내 입장이 곤란해져. 박두병은 여전히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 자체가 벌써 교육이라는 것을 김범우는 알아차리고 있었다. 자네가 아무래도 불량 학생을 맡은 게 아닌지 모르겠네. 아닐세. 자질이야 우수하니까 별로 걱정 안 하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묵도록 하게. 손승우는 두 사람이 이야기 밖에서 얼음과자만 으석으석 씹어먹고 있었다. 두 시간 뒤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박두병과 헤어졌다. 난 정말 자네가 의용군으로 나가는 줄 알았네. 참 천만다행이네. 손승우가 새삼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자네 반동적 발언 막 하는군. 역시 비당원은 어쩔 수 없다니까. 참 사람 배짱 한번 속아 죽이네. 계속 농담이 나오니원. 손승우가 픽 웃고 말았다. 박두병의 집에는 저녁상이 걸찍하게 차려져 있었다. 술부터 한잔 하겠나? 난 전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좌익 활동을 시작했네.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어. 불법화의 탄압으로 지하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순 병난 이후로는 고생을 좀 했지.
그 투쟁 기간 동안 양키들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네. OSS 훈련을 받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으니까 말이시. 박두병이 말한 지나온 이야기의 전부였다. 이야기가 현실 문제로 바뀌면서 김범우는 박두병이가 이학송이나 손승우와 다르게 도당의 고급 간부로서 염상진과 똑같은 골수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이 신봉하는 이데올로기의 현실 구축을 위해 매진하는 열렬한 당원이었고 전쟁의 필승을 확신하고 있는 행복한 공산주의자였다. 그래서 그는 전혀 토론의 상대자일 수가 없었고 자신의 생각 같은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김범우는 그의 말만 듣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김범우는 자신이 서울에서보다 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힌 것을 깨달았다. 아까 낮에 교육이라는 말을 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자네를 교육시키겠는가? 내 능력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자네는 이미 교육으로 어떤 생각이 달라질 사람이 아니시? 자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근본적으로 양키들을 거부한다는 것이 확실한 이상 그 외의 생각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뿐이니까 난 그런 걸 개의치 않네. 자네가 분명히 알아둘 것은 지금 자네는 공화국의 정치 현실 속에 있다는 점이시. 그것도 안정상태가 아니라 전쟁 중인 현실이네. 전쟁이란 비상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네도 조직의 통제 아래 권리 주장은 유보하고 의무 수행을 해야 할 뿐이네. 의무 수행의 거부는 체제의 부정이고 체제 부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자네가 너무 잘 알겠지? 자네가 의무 수행을 긍정하는 경우 당이 자네한테 부여한 선대권은 두 가지네. 첫째는 소년과 함께 도당 문화선전부에서 일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용군으로 나가 참전하는 것일세. 내가 현재로서 자네한테 베풀 수 있는 우정을 굳이 따지자면 그 두 가지 선택권이나마 마련했다는 것이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사석에서 하는 것이고 자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혼자서 얼마든지 허게. 조금씩 다른 생각의 차이란 인간이 갖는 특성이니까 그 결정은 내일 아침까지시. 김범우는 의미 모를 웃음을 얼굴에 담은 채 고개를 보일 듯 말 듯 끄덕이고만 있었다. 손승우도 말이 없었다.